가시는 그 길이에요. 애들 아빠 계신 데 가야. 지난번에 방송도 나왔고, 그래서 대사님, 이 나라 대통령님, 법무부 장관님께 편지 보내려고요. 아빠가 편지 써놨다 해서 그 편지 받아다 붙이려고 편지 가지러 가요, 오늘은. 아, 그 생각으로 이렇게 슬퍼지지. 10월 7일이 재판인데 그 안에 무슨 조치가 있어서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. 아빠가 지금 편지 쓰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편지 가지러 가요. 아, 대사관에서 한회장님께 전화가 왔대요. 아,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요. 한국 대사님하고 필리핀 법무장관님하고 만찬이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아마 우리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. 그래서 우리 이 억울함을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아빠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드렸어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건,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. 지금 10달, 11개월째인데 뭘 안 했겠어요.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아직도 우리 남편은 저희들 품으로 못 오고. 자유의 몸이 안 됐어요. 이 프로를 보는 모든 분들, 이 나라 대통령님, 법무부 장관님, 한국 대사님, 한국 대통령님, 한국 외무부, 부탁드려요. 제발 우리 남편 좀 자유의 몸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. 정말 억울합니다.